수녀님이 신부님으로 바뀌셨네요. 바로 제 옆에는 신의동 성당의 젊은 피 박상용 베드로 보좌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신부님 우리가 지금 만나볼 가정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는데. 모르는데. 어떡하죠? 모르는데. 신부님 칭찬해. 요즘 유행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만나러 네. 갈까요? 네. 갈까요? 네. 네. 날로도 보이고 밖은 겨울인데 이곳은 벌써 봄이에요. 이렇게 예쁜 꽃집의 주인은 누구실까? 바로 꽃집의 아가씨 아니고 꽃집의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와보셨어요? 네, 와봤습니다. 아, 꽃 사셨어요? 아니요. 제가 꽃을 알아야지. 신부님이 꽃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두 부부가 같이 꽃집을 운영하게 되셨어요? 그 전에 사실은 내 아빠가 좀 사업을 했었어요. 네. 저는 회사 다니고. 근데 이제 망했죠. 그래서 이제 너무 실하게 말씀하시네. 아내가 이제 저 몰래. 여기 이제 저희 처갓집인데. 아. 이 건물인 처갓집 건물이고. 장인, 장모님을 만나서. 우리 이제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살 때하고 그다음에 꽃집 할 때를 내놔라. 내놔라. 협박을 해가지고 갔다 오더니 일이 다 처리가 됐으니까 가자. 저는 이제 못 가겠다. 어떻게 처갓집을 가냐. 이제. 너무 죄송해서. 그런 것도 있고. 옛말에 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시네. 네. 눈물 좀 찍고 갈게요. 수지 처리. 저 모르게 울더라고요. 근데 저건 알죠. 그런 말 못할 게 있을 거 많을 것 같아요. 사인. 어제 술 한잔 하죠. 술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술이 있었어야 되네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뭐 전혀 불편함 없고 저 나름대로 저도 좀 노력을 했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정말 제2의 고향이고 여기 이제 못 떠날 것 같아요. 많이 이겨낼 수 있게 힘이 되어준 곳이 하느님이었고 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제 교회가 좋아졌고 열심히 하게 됐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두 분의 러브 스토리 또한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니 저희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둘 다 학생 운동을 했었고 네. 저는 인천에서 노동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인천에 있었고 저희 아내는 이제 성남 쪽에 있었는데 있었어요. 이제 둘이 이제 같은 조직이었어요. 이제 근데 같은 조직인데. 네. 조직이 우리 제가 이제 인천 쪽에 우두머리. 우두머리. 여기 이제 성남 쪽에 있었고 그래서 성남의 우두머리와 인천의 우두머리가 만나셨어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씩씩한데 저는 사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에요 사실은. 저희 아내의 식습관 때문에 제가 호감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좀 사귀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 그 당시를 재현을 한번 해보죠. 네. 아 이거 네 고백 사귀어봅시다. 큐 재효 씨.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고백을 했는데 아니 보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어땠어요? 만났는데 솔직히 그때 제가 실연의 아픔을 갖고 있었던 때라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그럼 둘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역사가. 여기는 저는 이제 첫사랑인데 여기는 얘기 잘하셨어요. 그럼요. 여기는 연애를 많이 했어요. 아버님 마음을 담고 인기가 많았어요. 아니 난 도대체 이해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해서 이제 처음에 제가 보자고 연락을 했는데 만났는데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연애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거절 한번 보자. 아니 희망 고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만나 그거 거짓이잖아요. 뭔가를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네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네, 변명하셨고요. 한 1년 뒤에쯤 네. 1년이 차 안 됐나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같은 조직이다. 조직에서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거 참 처음 놀랬어요. 어색했겠네요. 그래서 두 분이 다시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먼저 뭐 사귀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저도 자존심이 있지. 근데 이제 눈치가 제가 볼 때는 그 눈치가 이제 좀 마음이 있는 마음이 것 같아요.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 내, 너무 안 내. 그냥 자연스럽게 연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키스도 여기서 먼저 저한테 들이댔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 그 뽀뽀를 잘못하니까 뽀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르침을 받고 제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네, 아, 아니 두 자녀분이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아드님 이런 러브스토리 알고 있었어요? 아 여기까지는 몰랐고요.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다, 뭐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다 이런 큰 네. 이야기만 들어봤지 네. 자세한 내막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안기부였는데 지금은 뭐 국가정보 이제 이건 수배 상태였었는데 둘이 같은 날 둘이 이제 잡혔어요. 그 집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안기부 소위 남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20일간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네. 2년 6개월 동안 아 둘이 또 같이 똑같이 2년 6개월 같은 날 앞에서 신호를 소발을 거기서 같은 날 앞에서 같은 날 출소해서 나오자마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애 아빠는 청주 교도소에 있고 저는 이제 공주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결혼을 하자는 게 이제 있었으니까 그 이제 잡히기 전에 네. 근데 이제 너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교도소 사이에도 편지가 왕래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떨랑가 모르겠는데. 예.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약혼한 사이나 결혼한 사이만 그게 가능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우리 둘이 결혼할 사이다. 네. 그거를 확인서를 좀 넣어달라 그래갖고 부모님들이 이제 흔쾌히 넣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죠. 그래서 지금 한 500여 통 갖고 있어요. 편지가 이제 사랑의 오작교네요. 그죠? 그쵸.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늦어도 이틀에 한 번 거의 매일 그러네요. 쓰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아름다운 수감 생활이었네요. 그래서 훨씬 더 애틋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오자마자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와, 네. 신부님 이런 얘기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처음 들었습니다. 아, 저희도 이런 얘기 처음 해요. 우리 교우분들한테도 네네.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랑가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는 살짝 좀 들기도 하고 되죠 되죠 예. 혹시 두 분도 그런 활동을 하는지 따님이나 아드님이나 조직에 가담하는 조직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가끔 시위가 있을 때 뭐 시위 한번 나가고 가끔 그래요 저희 네. 너 어디냐 그러면 뭐 강화문이다 네. 뭐 어디서 보자 뭐 아니면은 뭐 너 이번에 가니? 엄마는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그런 이야기도 몇 번 하고 그랬죠. 딸내미랑은 지난번에 한번 갔었고. 네. 따님도 그러면 촛불 집회에 나가 본 적 있어요? 네, 저도 한 네 번 정도 나갔어요. 오, 많이 나갔네요. 아들, 딸이 이렇게 뭐 열심히 학생 활동 네. 하고 이런 거 어떻게 아버님 어떻게 보세요? 아들은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고 이 세상에 즐거움을 만끽하고 청춘을 만끽하고 이러기를 바랬고 또 그게 제 욕심이었어요. 부모의 아들, 마음이죠. 뭐. 제가 좀 바라면 그쪽에 아들이 기울이는 것보다 교회에서 좀 네, 뭔가를 좀 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제
교사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교사를 몇 달 하더니 어느 날 교사를 안 하고 이제 그냥 갑자기 안 하고 이사도 이제 뭐 약속 있다 그러고 뭐 방송 나가요. 이번 우리 분당 노래자랑에 자녀들도 함께 하신다면서요. 네, 저희는 가족이 전체가 하는 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아, 바위처럼이라는 노래인데요. 응답하라 94인가? 94에서도 네. 나왔던 노래니까 예, 흥겹고 그리고 요즘 시국에도 또 맞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노래 흥겹게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다 같이 네. 들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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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제가 반주가 들려서 반주가 들려서 네. 고음 잘 감안해 주시고 신부님께서 결과표를 주시겠어요. 신중하게 결과표를 전달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신부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표를 받으셨어요. 가슴이 네. 제가 한번 열어보시죠.